아이오에서 전에 뭐야 센서등 무선 센서등 관련해 가지고 이제 제가 블로그를 썼더니 거기서 협찬을 하나 해준다고 연락이 와가지고 협찬 하나 받았어요. 칫솔 살균기인데 자 우선 제품 어떻게 돼 있냐 이거 본체 그다음에 USB 케이블 그다음에 매뉴얼 사용 설명서 이렇게 세 개예요. 세개 들어 있는데. 아, 우선 좋은 건 USB 케이블이 C포트가 들어가 있다. 이게 들어가면 왜 좋아? 요즘 다 C포트인데, 이런 칫솔 살균기 같은 경우는 C핀이 아니라 마이크로 5핀 사용한단 말이야. 근데 여기다 C핀 단자를 그대로 해줬으니까 기존 사용하는 충전기에 꽂아도 되지만 무선 충전기는 꽂으면 안 된다는 거. 아니, 무선 충전기가 아니라 고속 충전기는 꽂으면 안 된다는 거. 말이 잘안 나와. 여튼, 제품은 이렇게 생겼어요. 아담해. 제 손이 좀 아담하죠? 웃기는 소리 하지 말고. 자, 보면 여기 아이오라고 돼 있고, 여기 램프, 백색 램프가 이렇게 켜져 있으면은, 뭐, 열심히 뭐, 소독하고 있는 거래요. 이 제품이 특이한 게 뭐냐면, 이렇게 구멍이 뚫렸어요, 여기. 구멍이 이렇게 많이 뚫려 있어. 그리고 제품 열어보면, 여기 구멍 뚫린 게 보이죠? 여기가 이제 칫솔 홀더예요. 칫솔 헤드를 여기다가 걸고, 이렇게 초점이 안 잡히지. 칫솔 헤드를 여기다 걸고, 그 다음에 여기에 팬이 하나 있어요. 팬이 있어가지고 칫솔을 말려줘. 보통 칫솔 살균이 이렇게 팬이 없거든요? 근데 팬이 있는 게 얘네들이 고안을 잘했구나, 라는 생각이 들고. 여기 보면 이게 센서고, 여기에 램프가 들어요. UV? UV 램프인가? UVC였나? 뭐였지? UVC. UVC 램프가 살균을 해준대요. 한 5분 정도 돌아가나 봐요. 그리고 또 재밌는 게 여기 거울이 있어. 거울이 있어서 잠깐 볼수 있다는 거. 여튼 그래도 있으면 좋잖아. 뭐 솔직히 없어도 그만인데 있으면 좋지 뭐. 신기하게 이 팬이 달려 있어서 칫솔을 잘 말려줄 것 같은 그 느낌이 납니다. 딱 이렇게 닫았을 때는 불이 보이죠? 이 보라색 불빛. 이제 자주 보면 안 돼. 이게 눈에 안 좋으니까. 여튼 보라색 불빛이 나면서 이 소리가 잘 녹음이 될진 모르겠는데 이 팬이 돌아가요. 윙 하면서 그러면서 이렇게 뭐야 여기에도 이렇게 팬 뒤에도 이렇게 바람이 들어가야 되니까 구멍이 뚫렸고 이 뒤에는 또 나가야 되니까 구멍이 뚫렸고 되게 아이디어가 좋아요. 칫솔 살균기 치고 엄청 잘 만들었어. 근데 하나 아쉬운 게 있어요. 이상하게 다 마음에 드는데 하나 아쉬운 게 있어. 뭐냐? 여기 보면 여기 닿는 부위가 이게 자석으로 하면 참 좋았을 텐데 자석이 아니라 이 딸깍딸깍 하는 거란 말이야. 이렇게 딸깍하고 열 때는 아휴 한 손으로 하려니까 쉽지도 않네. 열려라. 한 손으로 하면 잘안 되네. 잠깐만. 아 이게 두 손을 써야지 열고 닫을 수가 있어. 뭐 그만큼 뭐 안전하긴 하겠지. 뭐 칫솔이 떨어지거나 이럴 일은 없지만 근데 이렇게 요 고정 힌지와 이 구멍 뚫린 힌지가 이렇게 만나는 구조는 많이 쓰다 보면 어떻게 되죠? 허벌 되죠. 허벌 되면 또 사랑의 소리지 뭐. 깊은 뜻이 있어요. 큰 그림이야, 아이유. 하지만 그걸 제외하고는 여기 충전이 되면 이 램프도 뭐 빨간색으로 계속 뭐 들어온다고 했나? 충전이 되면 적색 램프가 깜빡거리고 한 2시간 정도 충전을 한다니까. 그리고 요 UVC 이 램프도 수명이 있는 거 아시죠? 만 시간 정도 사용할 수 있다니까 그거 알아두시고. 근데 지금 제가 이거 협찬 받아서 그런지 깔 거는 요거밖에 없네. 요거 닫히는 부분 힌지 이거 자석으로 했으면은 100점 만점에 100점인데 아쉽네. 자 아이오 칫솔 건조 살균기